주말 등장. 초식동물은 풀만 먹으니까 초식동물이고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으니까 육식동물이라고 하는 거잖아. 근데 실제 생태계가 그렇게 굴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? 결론부터 말하면 아예 초식만 하거나 아예 육식만 하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해. 영양분 섭취 측면에서도 육식이든 초식이든 둘 다 필요한 건 사실이라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며 위에 남아있던 풀떼기를 섭취하고 초식동물은 드물게 작은 곤충이나 동물 등을 먹으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. 또 야생은 먹을 게 항상 충분한 게 아니다 보니 일단 있는 대로 먹어야 한단 말이야. 초식동물도 건기에 먹이가 없어지면 육식을 하는데 동물 뼈를 물고 빨아먹는 기린도 있고 시골에선 소나 마리 병아리를 먹는 것도 볼 수 있어. 육식동물도 대변에 풀이 잔뜩 섞여있는 걸 보면 배고파서든 심심풀이든 풀을 뜯어먹긴 한다는 거야. 다만 먹이에 따라 소화기관이 달라서 이렇게 반대로 먹는 게 좋지는 않은데 초식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서 육식을 하면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도 힘들고 장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화 불량에 시달릴 수 있어. 반대로 육식동물은 풀을 다져줄 넓적한 이빨도 없고 충분히 소화할 긴 장도 없어서 그대로 배설물에 섞여 나오는 거지. 어쨌든 초식동물이라고 풀떼기만 먹는 건 아니라는 건데 아마 햄스터를 키워봤다면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는 걸 직관해본 사람